오늘도 즐거운 하루! 별이 다리와 함께 신나게 춤춰볼까요? 맞춰서 추는 게 춤이야. 아, 그래도 난 좀 더 멋지게 추고 싶다고. 응? 이것도 멋있는데? 그래 멋져. 하지만 이 친구들이 추는 춤을 보면 너도 따라 추고 싶어질걸? 아, 넣어라 흔들흔들 친구들. 디스코야. 아, 디스코? 콕콕콕콕 찌르는 거? 맞아. 콕콕 찌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. 빠르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추는 게 디스코. 우와. 디스코를 추면 무지무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. 나도. 친구들도 함께 출 거죠? 콕콕콕콕 디스코. 친구들도 다리처럼 검지를 세워서 같이 해봐요. 손을 옆에 놓고 위로 살짝, 앞으로 쿡. 위로 살짝, 앞으로 쿡. 이때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다린 쪽 발을 앞으로 슉.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. 위로 쿡, 앞으로 쿡. 위로 살짝, 발도 슉.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. 정말 즐거워요. 몸을 살짝 옆으로 숙이면서 대글대글, 반대쪽으로 대글대글, 두 손을 위쪽으로 콕콕.
콕. 반대로 콕, 콕.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. 대굴대굴, 대굴대굴 일어나서 예, 예, 신나게 돌려요. 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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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. 검지를 잘 세우고 있죠? 콕콕 찌르는 거예요. 팔을 쭉, 다른쪽도 쭉, 빠르게 다시 쭉.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. 쭉쭉, 빠르게 쭉쭉쭉, 신나게 쭉.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함께하면 다 재밌어요. 자,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디스코를 콕콕콕콕 찔러볼까요? 예! 신나게 찔러 찔러 한 번 더 신나게 찔러요. 콕콕콕 디스코 정말 신나는데? 시우친구? 번개맨, 저는 6살 시우예요. 저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.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룡이가 멀리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. 저랑 동룡이는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났는데요.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촉촉 잘 맞았어요. 저는 동룡이랑 놀 때가 제일 재밌는데 이제 어떡하죠? 시우 친구, 정말 슬프겠어요. 번개맨도 친한 친구와 헤어진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. 하지만 멀리 떨어져도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잖아요. 친구와 함께 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건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엄마께 부탁드리면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가끔은 만나서 함께 놀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. 어때요? 할 수 있겠죠? 좋아요. 시우 친구와 동룡 친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번개맨이 번개 파워를 보내줄게요. 하! 번개 파워! 앞으로도 번개 파워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 번개맨에게 말해줘요. 번개!